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중간 시험 기간이라 이번 주가 좀 한가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학교 네. 시험만 치니까 강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학생들은 이제 한참 고생이 심하겠죠. 예, 이제 어느덧 8주차가 됐습니다. 아, 8주차인가요? 9주차인가요? 지금 9주차가 됐네요. 화담석영덕 회재위원적 두 분을 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한 주 정도가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면서 적당한 시점에 조정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그 16세기 성리학자입니다. 이제 앞서 화담석영덕 회재위원적 그리고 퇴계이황 그리고 율곡이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남명조식 선생까지가 전부 16세기에 활동한 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화담석영덕 회재위원적 선생은 각각 이제 1489년 그리고 1491년생이니까 150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활동한 것은 16세기죠. 과연 이제 16세기가 조선의 그 성리학이 만개한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지난 시간과 그 전 주에 이제 만나보셨죠. 바로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이 선생 두 분인데 각각 이제 1501년생이고 이이 선생은 1536년생이죠. 그런데 남명조식 선생도 퇴계 선생과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1501년생이고요. 그리고 157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퇴계 선생과 생물년이 거의 일치합니다. 한 1년 남짓, 한 1년 1, 2개월 정도 더 계셨는데 두 분이 이제 그 생존하실 때는 직접 만난 기록은 없고요. 편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두 분이 이제 서로 상당히 서로를 깊이 아는 그런 관계까지 갔던 걸로 보이고요. 편지이긴 합니다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서로 이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가깝게 활동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학문 경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거경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퇴계 선생은 경, 뭐 율곡 선생은 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한동안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적절한 구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율곡 선생이 경을 소홀히 한 적도 없고 퇴계 선생이 성을 중시하지 않은 적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중심을 두고 보면 퇴계 선생은 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리 이치를 궁구하는 이때 이치를 궁구한다고 할 때 1위는 성리죠. 성리를 궁구하는 그런 학문 경량을 지녔다면 남명조식 선생은 오로지 실천 궁행이에요. 궁행 실천입니다. 궁행도 실천한다는 뜻이고 실천이야 뭐 요즘 우리도 쓰는 말이죠. 두 분의 학문 경향이 한쪽은 이론적인 추구가 앞섰다면 물론 이제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거경은 두 분이 다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명 선생도 남명 선생은 평소에 칼을 차고 다닌 유학자입니다. 근데 그 칼에 그 글자 두 개를 칼 손잡이에 칼이 있으면 이제 그 한쪽에는 경이라고 쓰고 반대쪽에는 의라고 써서 경의 검이라 그랬어요. 경의 검이 원래 그 보존되어 있었는데 6.25 전쟁 때 불타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지금 진주에서 그 전시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 자료를 토대로 다시 복원한 그 경의 검이 있습니다. 그 한쪽에는 경이라고 쓰고 또 반대편에는 의라고 써서 이걸 평생 차고 다녔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죽을 때 이 경의 검을
그 제자인 레암 정인홍, 그 정인홍이라는 제자. 정인홍 같은 경우는 그 광해군 때 영의정까지 한 거물 정치인이고요. 그 8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받고 죽었죠. 네, 사역을 받고 죽었는데 어쨌든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요. 근데 어쨌든 그 경의금을 성성자라고 하는 또 이 평생 경의금을 차고 다니고 성성자라고 하는 건 이제 방울인데요. 요 방울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성성자, 왼쪽에는 경의금 이렇게 차고 다녔는데 요 성성자는 그 김우홍 제자 김우홍한테 물려주고 이 저 경의금은 제자 정인홍한테 물려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 하신 말씀이 또 놀랍습니다. 내가 평생 이 경과의 두 글자, 오직 이 경과의 두 글자만 지키면 수양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평생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수양을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참 놀랍죠. 뭐 태계 선생 그 마지막 고별 강연 때 내가 그동안 이 미천한 실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론하는 게 참 힘들었다 뭐 이러듯이요. 보통은 이제 학생이 시원찮아서 잘 못 가르친다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선생은 학생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갔을 정도로 경과의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경과의를 자기 수양 방면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외부까지 확장시킨 게 이제 요 의, 경의 이 두 글자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게 남명조식의 학풍이라고 할 수 있는 궁행실천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시죠. 네, 먼저 뭐 시 한 수부터 먼저 보죠. 살아서 두 분은 이제 분명히 라이벌인 게 틀림없었어요. 서로도 상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퇴계도 남명 선생을 굉장히 기험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존경하는 그 외우라는 말을 쓰죠. 외우가 있어야죠. 내가 두려워하는 벗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친하다는 뜻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벗이 있어야죠. 저도 있습니다. 만나면 두려워요. 또 뭐라고 욕을 할까. 근데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오니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남명 선생 같은 경우도 퇴계에게 뭐 집안 대소사를 자문하는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퇴계 이황 선생과 고봉 기대성 선생 사이에 8년간 논쟁이 오갈 때 아주 아름다운 논쟁이었습니다만 8년이면 좀 길죠. 그 남명 선생이 보기에는 지금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런 성리학 논쟁으로 8년간 끄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 그만두라고 권고합니다. 퇴계가 받아들이죠. 퇴계와 고봉이 받아들여서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서로 영향이 컸던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 자체가요, 이게 이제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저는 중국에 종종 갑니다만 가면 주로 이제 무덤을 가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그러니까 현대 중국 철학자들을 빼고 과거의 전통 철학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황종이니 뭐 왕양명이니 예, 주자니 다 이제 오래전에 세서 뭐 언젠가 저 1200년 1300년 뭐 이럴 때 다 세상을 떠난 분들이라 가서 만나려고 해봤자 가서 무덤밖에 볼 게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내가 이분들이 글을 읽으면 됐지 뭐 그 가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으면 알 수, 가봐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주자와 양명의 차이도 가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왕양명 묘소에 갔을 때와 주자 묘소에 갔을 때가 이게 주변 풍광이나 이 또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 물론 이제 그 묘지 그 이제 묘갈에 해당하는 묘지명 내용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양명 묘소는 절강성 소홍에 있거든요. 사방이 탁 트여 있습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항주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죠. 뭐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곳이 항주다. 절강성 항주요. 항주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항주는 풍광이 수려하고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자 묘소는 그 복건성 근양 그 깊숙한 곳에 이게 뭐 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저 그 주자묘소 처음 갔을 때는 2002년이었어요. 그래서 교통으로, 일반적인 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무덤 양식도 다르고, 그리고 쓰여져 있는 글씨도 다르고,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자묘소를 찾아가려면 묻고 물어서, 가이드가 있지만 묻고 물어서 꼬불꼬불 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 여기다 하고 알려주는 게 없어요. 정말 그 지도를 갖고, 요즘이야 뭐, 이, 저 워낙 그 구글 맵이 참 중국에서는 안 되죠. 아무튼 뭐 그런 게 발달해 중국 애플리케이션 깔아서 하면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주자묘소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건 지도를 살펴보면서 길을 물어 찾아가야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자의 진리를 찾는 방법과 비슷한 거죠. 예, 자칫 다른 길로 빠지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주자가 살았던 곳은요. 그런데 왕양명이 사오는 곳은 바로 저기 보여요. 그냥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아 저기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걸 보면 왕양명이 보기에 진리는 아주 쉬운 곳에 있어요. 심이 곧 내 마음이 곧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가 보기에는 진리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정말 그 정교한 지도를 갖추어서 그 묻고 또 검토하는 식으로 이제 진리에 접근하는 그런 학문 풍토도 가서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달라졌던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제가 중국 갔을 때 느낀 점인데 그런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살았던 생활 환경이나 풍습이나 기질 이런 것들이 학문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계 선생이나 남명 선생 같은 경우도 그런 타고난 기질이 학문적 경향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게 조식 선생 같은 경우는 다른 비슷한 사례는 자신의 제자들 이외에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인물이 적어요. 예를 들면 허균 정도 아니면 제자들 중에 이제 뭐 레암 정인홍 같은 제자들은 스승과 판박이에요 완전히. 나중에 뭐 소개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인홍이 타고난 그 기질적인 유사성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기록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옛날에 그 퇴계 소전이라고 정비석 선생이 쓴 그 퇴계 선생 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인홍이 퇴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찾아갔는데 퇴계 선생이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로. 근데 나중에 제가 기록을 확인했더니 그런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가가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못 찾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퇴계가 거절했던 제자 정인홍이 남명을 찾아갔는데 남명은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명이 받아들인 기록은 있어요. 뭐 제자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 퇴계 소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인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정인홍이 퇴계 선생을 찾아뵈었을 때 두 사람이 같이 갔대요. 한 사람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때 날씨가 무척 더웠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등에 땀이 흐르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땀이 나고 더우니까 우통을 벗어 던지고 등목도 하고 뭐 이랬대요. 그랬는데 정인홍은 의관을 단정히 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그 모습을 보고 우통 벗어 던졌던 사람은 제자로 받아들이고 정인홍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인홍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정인홍이 남명 선생의 제자가 됐고 그로 인해서 화를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더라고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 기질적 차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가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추정할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질적인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지 않은 건 퇴계나 남명이나 같다고 하겠지만 실은 이제 퇴계는 벼슬이 주어지면 일단 서울로 올라가서 취임을 합니다. 벼슬 자리에 나갔다가 또 사직서를 올려서 제가 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직서가 70편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올리고 절차를 갖추어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평생 이제 그 벼슬길에 머문 기간은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벼슬의 뜻을 두고 벼슬길에 나갔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거의 길을 택했는데 벼슬보다는 은거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유학자의 은거는 저 도가의 은거와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릅니다. 제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 그 점에선 두 분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양상은 상당히 달라요. 양상은. 남명 같은 경우는 벼슬이 제수돼도 아예 올라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직소는 당연히 예, 많지 않죠. 벼슬이 제수되었을 때 벼슬을 사양하는 사직소 한 편을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기질을 딱 알려주는 게, 이 시입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시가 천간 천석 종하라. 청컨대 한번 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청자는 없어도 되는 거죠. 천석종은 요 석이 섬이죠. 그러니까 그 양을 헤아리는 단입니다. 천석하면은 뭐 꼭 일천석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큰 사물이 뭐냐면 종이에요. 청컨대 저 천석들이 종을 간 보라. 종은 이제 그 소리를 내는 그 악기 도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드려야 되겠죠. 두드리는데 비대구 무성이니 크게 두드리지 아니하면 무성 소리가 나지 않으니 소리가 없으니. 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힘으로 쳐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정자를 쓰는데 정사 두류산으로 두류산은 이제 전국에 두류산이 많습니다. 그 백두가 류 흘러와서 산이 됐다. 백두산에서 이렇게 흘러온 산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두류산이 지금도 이제 여러 곳 있는데 여기서 이 두류산은 지리산을 가리킵니다. 뭐 아시다시피요. 지리산을 가리키는데 이 정은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고요할 정자와 통하는 거죠.
고요하기가 마치 저 두류산처럼, 저 지리산처럼 천명유불명이라.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네. 요 시가 이제 천명, 하늘이 운다 이런 뜻인데, 근데 봉건사회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임금이잖아요. 군주거든요. 임금이 울어도 오히려 이 종은 불명, 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 쓰여 있든 그러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제 산천제라고 있습니다. 남명이 제자들을 가르친 곳은 이제 김해에, 김해가 외가거든요. 남명이라 호 자체가, 남명은 이제 독서를 별로 안 좋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명자는 장자에 나오는 그 북명 남명이 있어요. 근데 요 명자는 바다 명자와 통해요. 물수변 들어간 바다 명자와 같습니다. 남명이 호로 삼은 남명은 김해에서 바라본 남해 바다를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남명이 강학한 곳이 김해에 있을 때는 산해정이라고 있어요. 그 뭐 지금 있습니다. 이 산해정이 지금 무슨 서원 부속 건물로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예, 뭐 김해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해정에서 한 8년간 강학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산청, 경남 산청 지리산 바로 옆에요. 이제 거기에 그 뇌룡정이라고 하는 또 집을 지어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친, 또 한동안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그리고 산천제, 마지막으로 지은 집이 이제 산천제라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요 산천제 이 기둥에 적혀있던 글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가보시면, 여기 뭐 그 저 경관이 워낙 수려해요. 여기 지리산이 쭉 있고요. 뭐 진주 쪽에서 이렇게 바로 지리산 쫙, 마치 뭐 히말라야 산맥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 분위기가 들어요. 뭐 진주 시내 있고 뒤에 그냥 지리산이 쫙 펼쳐져 있는데, 진주 쪽이 아니라 이제 산청 쪽에서 보면 이제 지리산 준봉들이 이렇게 있죠. 그 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때는 뭐 제가 저 석사과정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윤독회 하느라고 거기 덕천서원 거기 갔던 때가 처음 갔을 때인데, 그때가 뭐 4월인가 5월인가 하여튼 저 눈이 있을 때가 아닌데 눈이 이제 산 꼭대기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리산에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덕천강이 흘러내려와요. 덕천강. 덕천강이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저 덕천서원이 있고요. 덕천강 이름을 따서 서원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덕천서원은 물론 이제 남명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세워진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이 세심정이라고 작은 정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뭐 개 잡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불 켜고 들어가서. 근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굽이지는 이 굽이지면 이렇게 굽이지면서 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산천제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봤더니 그때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도로가 그냥 이렇게 그 포장도로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넓지 않았고, 지금은 도로가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 뭐 도로 중심으로 이렇게 그 이 지형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에 뭐 이쪽에 남명 선생 기념관도 짓고, 이 뒤쪽에 이제 묘소가 있거든요. 그 뭐 기념관도 있고 뭐 이런데 좀 옛날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거야 뭐 옛날 모습 간직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죠.
뭐 중국 가보면 저 황학루니 뭐 저 황학루도 그렇고 악양루도 그렇고 뭐 등왕각 뭐 더더욱 그렇고요. 들어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옛날 시인들이 논일던 황학루 등왕각이 이미 아닌 거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 가면 거기 저 거기 다 이제 벽에 쓰진 글씨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뭐 옛사람은 이미 뭐 그 황학루 씨가 최후의 황학루 씨가 석인 이성 황학거라고 참 재밌죠. 옛사람은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나버렸다 이런 시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처럼 거기 가보면 옛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 옛사람의 자취를 충분히 느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이제 모리톱 있고 여기 산천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거기 이제 벽에 제 덕상 개정 이런 제목으로 덕상의 그 기둥에 적은 시다 이러면서 이 시가 쓰여 있습니다. 이제 종이 큰 종인데 이 큰 종은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고요하기가 마치 저 두리산처럼 지리산처럼 이제 이 고요할 정자를 이렇게 쓴 까닭은 요 쟁자가 본래 정자를 쟁자 오른쪽 쟁자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 손이죠. 한자에서 손을 나타내는 글자도 다양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손이고요. 이것도 손이고요. 버두자에 이것도 소고요. 또우자도 손입니다. 이게 손. 이것도 손이고 이건 뭐 자벌병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손으로 별을 딱 잡고 있는 모양. 그리고 요건 이제 손톱조자죠. 손톱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그 모양으로 이제 딱 디자인한 글자인데 여기 위에 손이 있고 아래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게 뭔진 모르죠. 이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뭐 창이나 칼 따위 무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손 둘이 붙잡고 이제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을 이 글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산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임금을 상징한다고 하면 임금이 울어도 울지 않는 뭐 사대부의 정신세계 뭐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조선의 정신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꽃을 피우고 사라진 게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 아닐까 싶어요. 날씨가 추워져도 이제 늦게 시대는 그런 서슬퍼런 정신 뭐 그런 뜻인데 그럼 그걸 제대로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명 선생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왜 그러냐? 그건 이제 그 남명 선생이 어떤 식으로 제자를 가르쳤고 결국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남명 제자들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데 진짜 크게 한번 울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종이 울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겁니다. 저 시를 한 수 보셨고요. 여기 딱 보면 이제 이 남명의 정신세계가 딱 보이죠. 그리고 이제 산을 좋아해서 산은 뭐 저 요산용수라고 뭐 논어에도 나오지만 산은 주역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요 간은 맨 위가 양이고 아래 두 개는 이제 음이죠. 요 간괘인데 간괘의 뜻이 뭐냐면 지 멈춘다 머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머무냐면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요 산이라고 하는 인자, 그, 논어에 보면, 인자 요산하고, 어진 사람은, 랍자 또는 악자로도 읽지만, 이럴 때는 요로 읽죠. 좋아한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자, 지혜로운 사람은 요수, 물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풀이를 붙이죠. 인자 정하고, 어진 사람은 정, 고요하고, 지자 동이라. 지자는 동 움직여요. 이 정이 뭐냐면 지 멈춘다는 뜻이잖아요. 지자 유의 뜻은 지자가 동 움직인다 이 얘기는 유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더 나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거기서 정 머무는 게 이제 그래서 인자가 지자보다 더 높은 심급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논어에 따르면 인자가 최고예요. 그 인자는 더 갈 곳이 없으니까 지, 정 머물러 있는 거죠. 지자는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고요. 흘러가고 흘러가다가 이제 가장 그 완전한 곳에 머물면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산을 좋아한다는 건 결국 덕을 상징합니다. 큰 덕, 대덕을 상징하는 게 이게 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저, 산천제라고 할 때도 요 산이 나오죠.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천은 이제 주역에서 이 간괴, 간괴가 위에 있고, 아래에 이제 하늘, 하늘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양강의 군자들인데, 잠시 후에 이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를 보면서 이제 일단 남명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성여신이라고 그 다음 부사집 인용구가 있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명종이 그 바로 한 줄 위에 보면 이 시는 조식이 세웠던 정자의 그 산천제요. 정자의 기둥에 쓰여 있었는데 명종이 승하하던 해인 1567년에 성여신이 최순은 권세인 유장 하천주 등과 함께 조식을 만나러 갔다가 그러니까 조식을 만나 뵙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갔던 거죠. 갔다가 마침 이 남명 선생이 김해에 가서 산청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요 시만 봅니다. 요 시만 보고 돌아가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일행들이 정자 기둥에 새겨진 이 시를 읽고 성여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성여신이 문집인 부사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만 보면 알 수 있다. 선생 의형이 수미득배나 선생의 모습을 수미득배 비록 오늘 뵙고 절하진 못했지만 선생 역량을 빙차 가상이라 선생의 역량을 빙차 이 식구의 의지에서 가상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 기비 금행지 일대행호와 어찌 이번 행 그 이번 나들이 길에 가장 큰 행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감탄한 대목이 나오고 이듬해에 성여신은 다시 찾아와서 조식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한 수를 보고 사람을 짐작하고 그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을 처사로 살다. 이건 뭐 앞에 그 화담의 경우에도 그렇고, 퇴계의 경우에도 뭐 사실은 스스로 처사를 자처했죠. 남명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남명이 이제 퇴계 선생이 스스로 처사라고 하니까, 아니, 뭐, 할 거 다 했으면서. 퇴계는 홍문관 대제학이니 성균관 대사성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뭐랄까 박봉이고 뭐 이렇게 권력은 없었지만 어쨌든 명예는 대단히 높았던 자리에 있었거든요.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했으니까 뭐 할 거 다 했으면서 무슨 처사요 진짜 처사는 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 남명은 왜 앞서 그 화담 선생 이야기할 때 화담 서경덕, 남명 조식, 대곡 성운 이 세 사람이 이른바 삼처사로 조선에 널리 알려졌다고 하죠. 그 처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왜 그 빈군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 뭐 이게 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테니까 그 주자의 장인이 유병산인데 빈군이라고 주자가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초빙을 받은 분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초빙 받아서 나아가면 빈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라의 초빙을 받았는데 안 나가야 빙군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장인어른 할 때 빙장어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빙자는 초빙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국가에서 초빙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초빙받아서 초빙에 응하면 빙군이라고 하지 않고 초빙을 받았음에도 초빙에 나가지 않으면 빙군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징사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요. 징은 나라의 징집, 나라에서 소집을 했는데 나아가면 징사를 안 그러고 소집을 했는데도 징집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그 징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담도 그렇고 성운도 그렇고 남명도 그렇고 다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징사라 그랬고 이 당시로 유행하던 말로는 이제 처사였던 거죠. 그냥 그 본인이 원해서 그 부르지 않았는데 처사로 있는 건 처사란 명칭이 붙지 않고 그렇잖아요. 나가고 싶었는데 안 불러서 못 나간 거는 그냥 처사죠, 뭐. 근데 불렀는데 안 나간 거는 안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데 그게 이제 화담, 대곡, 남명 이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는 이제 불렀는데 나갔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평생 이렇게 처사로 살면서 거기 평생을 처사로 살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죠. 이게 기질 자체가 좀 다른 게 조식은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대부의 일반적인 예법에 얽매이지 않고 말달리며 진법을 실험하고 그러니까 궁시 뭐 활과 화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두록이라고 유두류록 그 지리산 유람기에 해당하는 글도 남기고 뭐 거기 보면 한 24번인가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에요. 뭐 산을 좋아하고 또 이제 젊은 시절부터 궁술과 검술에 관심을 갖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책을 정말 안 읽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남명이라는 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노장이나 한비자까지 섭렵을 합니다. 그냥 뭐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책 안 읽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많이 읽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조식은 처사로 평생을 살면서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유행하던 시나 편지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시가 한 2000수가 넘어요. 사대부의 일상이죠. 뭐 2000수가 넘었다 그러면 시인이다 뭐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썼는데 남명은 그에 비해서 그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물론 조식을 원뜻 그대로 처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나라에서 불러도 안 가서 처사가 된 거니까 안 불러서 안 가는 못 가는 처사와는 다르죠. 뭐 이런 건 금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금욕을 얘기할 때도 뭐 석가모니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으니까 금욕이 되는 거예요. 무소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저런 이야기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명이 올린 상소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을묘사직소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남명이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40대 중반이 지나면서는 국가에서 뭐 마치 연례행사처럼 벼슬을 제수해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응하지 않으니까 이 을묘원 연회는 아예 그 이제 올라오면 이제 심사를 해서 발령을 하는데 이때는 아예 단성 현감으로 발령장까지 써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현감 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뭐 중앙으로 올라오기 싫으면 당신이 사는 그 단성이라는 명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단성 인터체인지인가 뭐 있을 거예요.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중에. 근데 그 산청을 가리키는 거죠. 산청 그 지역에 산청에 단성 면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의 명칭인 거죠. 거기 현감으로 제수해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올라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럼 그냥 현감해라. 이렇게 이제 그 벼슬을 제수했는데 역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뭐 계속해서 뭐 명종이 승하고 나서도 그때는 부르니까 나가긴 나가요. 나가서 선조를 독대하기도 해요. 독대하기도 하는데 이게 참 그 난감한 게 임금이 만났는, 임금이 이제 이게 초야에 묻혀있는 신하를 만났는데 이 초야에 묻혀있는 신하로부터 선조가 신임을 못 받아요. 그 내용 보면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선조가 뭔가 이제 뜻을 가지고 어쨌든 임금이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뭐 그런 개혁책을 신하들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남명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말씀이 지금 진심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상당히 난감한데요. 그 말이 맞긴 맞았던 것 같아요. 별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하여튼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성영감 제수되었을 때 이 상소문이 1305자 이 상소문을 올려서 사직 이제 단성현감 사직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이제 을묘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을묘사직소라고 이제 남명선생 문집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처음에 보시면요. 그 인용구요. 선무랑으로 새로 단성현감을 제수받은 신조식은 참으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며 주상전하께 소를 올립니다. 얼마나 공손합니까? 이런 이제 첫 대목 쭉 보면 아 이게 뭐 조식 선생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소문 형식을 따르고 있구나. 임금에 대한 극진한 공경이 보이네. 뭐 엎드려 생각한데 뭐 이게 전부 이제 복유 전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장들이라서요. 이제 저 상소문은 쉬워요. 그냥 일정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만 알면 쉬워요. 형식을 모르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요. 뭐 그 형식이 있는 문장들은 사실 내용이 다를 뿐이지 형식은 일치하거든요. 묘지 명인이 뭐 상량 문인이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지만 형식을 알면 쉽습니다. 맞춰가면 되니까요. 그 뭐 승정원 일기 이런 것도요. 그 저 일정한 그 기술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아서 번역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데 너무 많아서 이제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 뿐이죠. 뭐 엎드려 생각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납작 엎드려서 이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써요. 이렇게 엎드려 생각한데 선왕께서 신이 시원치 않은 줄 모르시고 처음에 참봉을 제수하셨습니다. 뭐 참봉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연례 행사처럼 계속 주거든요. 그런데 전하께서 뒤를 이으신 뒤에 주부로 제수하기를 두 번이나 하셨고, 뭐, 주부는 이제 보러, 대체로 이제 문서 담당하는 관리인데, 주부로 제수하시기를 두 번이나 하셨고, 지금 다시 현감으로 제수하시니, 주부로 제수해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안 올라오니까, 이제 현감으로 제수를 하시니, 두려워 떠는 마음이 마치 산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그 해설에 써놨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왕에 대한 존중이 지극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상소문 형식에 그냥 맞춘 것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인용구를 한번 보시죠. 전하의 국사는 이미 그렇되어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하고 하늘의 떡과 인심이 이미 떠났으니 비유하자면 큰 나무가 오래도록 벌레에 파먹혀 수액이 이미 다 말랐는데 언제 큰 바람과 폭우가 이를지 모르는 처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 충성스러운 뜻을 가지고 부지런히 보필하는 신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미 형세가 극에 달하여 지탱할 수 없음을 알아 사방을 돌아보도 손쓸 곳이 없습니다. 이미 걸렸다는 얘기예요. 지위가 낮은 관리들은 아래에서 히덕거리며 주색이나 즐기고 지위가 높은 관리들은 위에서 대충대충 지내면 뇌물이나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요. 그 당시에 이제 전국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죠. 뭐 다 맞는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요, 뭐 어떻게 넌지시 이렇게 애들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학자의 글이 이래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장자나 노자처럼 이렇게 애들로서 뭐 우언으로 얘기하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이런 게 없죠.
그 논어 맹자 순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용이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내용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내용이죠. 왕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정도면 조정에서 시비 걸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시에 조선은 이른바 이제 이 사람의 세력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왕권이 약화됐다. 정통성이 약하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명종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열 대비, 원래 문정왕후였던 성열 대비가 대신 통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권모술수가 난무하니까 김할론이 뭐 윤원영이니 윤임이니 뭐 이런 그 뭐 사극에 보시면 자주 나오잖아요. 와, 그 이 계략 술수 이게 어마어마하죠. 뭐 급한이니 이게 뭐 유학자들이 거기 나가서 뭐 정치를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앞쪽에는 대체로 이제 그 당시 임금 뭐 또 이 조정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자들 또는 이제 그 수렴청정하는 성열 대비의 실정을 문제 삼은 것인데 인신공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죠. 자전께서는 성열 대비 문정왕후예요. 자전. 자전 이제 중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전인데 그 교태전에는 중전이 머물고 또 뭡니까? 자경전에는 저 자전 그 대비가 머무잖아요. 자전. 중전은 현재의 왕비고 자전은 이제 왕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예요, 대비.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수렴청정하는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인데 자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다 하나 깊은 궁궐 속 과부에 지나지 않고 이것도 이제 과부라는 말을 직접 써요. 이게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이게. 원래 이제 과라는 글자는 예를 들어 임금이 스스로 과인 그럽니다. 과인 그럼 뭐냐면 과덕지인,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덕이 부족한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외에 뭐 불곡이다. 이제 곡식 곡자 써서 이때 곡자는 선하다 이런 뜻인데 내가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불곡. 뭐 고다, 외롭다. 고라 그러면 또 임금 자칭말 고예요. 왜 논어에 보면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나오잖아요.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랬는데 고 그럼 뭡니까?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칭말 뭐 과인이니 뭐 고니 불곡은 돼도 신하가 임금 또는 이제 대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신 덕이 부족해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하는 아직 어리시고 선왕이 남긴 고아일 뿐이니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명종이 처벌을 하려고 하죠. 임금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나 신하가 욕설을 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벌했다가는 이제 문제가 될 심각할 것 같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천 가지 백 가지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으며 억만의 인심을 어떻게 거두시겠습니까? 이때를 맞이하여 뭐 중간에 생략을 했고요. 비록 주공이나 소공 같은 주공 소공은 뭐 주소지덕이라 그러면 이제 주나라의 주공 소공 주공단 소공석 이제 원래 이제 이 주공이란 말은 이제 주공이 이제 그 원래 성왕의 숙부이고 무왕의 동생이죠. 주나라의 예약 뭐 전장 문물 이걸 다 마련한 실제로 이제 이게 군인이죠. 근데 원래 주공하면 주나라의 공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주공단을 가리키는 그 이제 고유 명사처럼 쓰이죠. 뭐 비슷한 경우가 뭐 승상 그러면 대체로 제갈공명을 가리키는 말로 그 당시에 쓰였던 것처럼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가 된 그런 경우인데 이런 뛰어난 인물들 주공단이나 소공석 같이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어도 이
지금 이 조선을 바로잡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런 자가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초계와 같은 미천한 재능을 지닌 몸이겠습니까? 위로는 만분의 일이라도 위태로움을 지탱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조금 더 위로하지 못할 것이니 전하의 신하가 되기에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하 못 되겠다 이거. 한두 대밥 되는 이름을 팔아 전하의 벼슬을 탐내 농만 받아먹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신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도둑질하는 자가 되는데 나는 도둑놈이 되기 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원래 이제 이게 상황이 왜 4대 사화가 쭉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호와 사환이, 김호와 사환이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저런 거거든요. 이제 논리 싸움에서 지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논리 싸움에서 지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피를 막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못 죽여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또 전란 속으로 들어가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풀이를 보시면 문정 대비를 과부로 하고 명정을 고아로 표현했습니다. 이래서 당시 조정에서 난리가 나지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처벌하면 더 흔들리니까요. 앞서 사화가 계속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게 통했지만 이제 이때가 이제 그 조식 48세, 뭐 51세, 50세 막 되던 그 무렵이거든요. 제가 어디 적어 놓았을 텐데. 그 155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희생이 많았던 거죠. 앞서 사화가 아니라 거기서 뭐 굴복을 하거나 이랬으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려웠겠죠. 예, 계속 보시죠. 조식은 이렇게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61세 때 지리산 자락인 산청에 산천제를 짓는데 산천제요. 이걸 말씀을 드리죠. 예, 아래에 하늘이 있고 주위에선 양효 세 개를 그어서 하늘을 표시해요. 그리고 이제 음효 두 개가 아래에 있고 맨 위에 양효 하나가 있는 걸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간이고 요건 이제 근이죠. 간괴 근괴를 두 개를 위아래로 겹쳐 놓은 게 뭐냐면 대축괴예요. 대축. 대축으로 읽는데 대휴으로 읽기도 합니다. 축이라고 읽으면 이제 저축하다 또는 뭐 가축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은 가축의 축자는 가축으로 읽어야 돼요. 길을 축자거든요. 길어다. 축은 저축하다, 쌓아놓다. 산천대축은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쌓아놓다, 뭘? 인재를 쌓아놓는다 뭐 이런 뜻이고 또 인재를 기르다 그러면 축이 되는 거죠. 그게 대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재가 뭐냐? 요 양효 세 개예요. 아래에 있나. 여기 이제 주역에서 상효가 있고 하효가 있죠. 이게 상효고 이게 하효예요. 이게 하효는 이제 아직 벼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효부터는 벼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뭐 식물이 뿌리부터 성장하는 것처럼요. 뿌리부터 이제 쭉 올라오는 것처럼요. 이게 아래에 있는 양효 세 개가 군자예요. 군자는 한계가 있으면 힘을 별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셋이 되면 무리를 이루어서 군자의 힘이 발휘될 수 있어요. 그 세 개가 겹쳐져 있잖아요. 양강의 군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산이 있어요. 그런데 산은 뭐냐면 아까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역에는 요 대축괴만이 아니라 소축괴가 있어요.
소축은 이제 소축이기도 하고 소휴기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쌓아놓는다, 또 조금 기른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요건 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역시 아래에 군자들이 있습니다. 군자 셋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손, 그러니까 풍, 바람풍자. 그리고 요거 이제 괴로 하면 손괴가 됩니다. 근데 이 손괴는 손순의 뜻이 있어요. 겸손하고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람이 가진 덕입니다. 근데 바람이 가진 덕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또 유,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네. 손유, 이런 뜻이 돼요. 바람 부드럽잖아요. 저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것처럼. 바람 부드럽죠.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운 태도로 또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군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그 사람을 잘 기르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의 뜻을 따르고 또 부드럽게 대해줘야 그 사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그런데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오랫동안 붙잡아 놓을 수는 없고 더 많이 쌓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면 산과 같이 큰 덕이 필요하다. 여기 대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천이 이 산인과 같은 큰 덕을 가진 사람이 결국 이 훌륭한 군자들을 오랫동안 크게 쌓고 오래 기를 수 있다고 해서 산천제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명 조식이 제자들을 양강의 군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산천제라는 제시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애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입증이 됐고요. 네, 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 61세 때 산천제를 지었고 주역 대축궤의 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천제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경학적 태도가 또 이 퇴계 이황 선생과 다른데 한번 보시죠. 조식은 이황식의 독경주의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는데, 독경주의는 우리가 이제 그 독경주의라고 할 때 그 독은 읽는 거죠. 이제 원래 독은 이제 저 소리 내서 읽는 게 독입니다. 말씀은 자가 왼쪽에 있잖아요. 눈으로 읽는 건 독이 아닌 거예요. 네, 그 저 안중근 의사 휘고에 일일 부독스는 구중생형극이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 동문교재 추구에 실려있던 글이거든요. 그 일일 부독서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구중생형극이라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 형극 가시거든요. 근데 왜 입일까요? 소리 내서 읽으니까. 독서는 모름지기 소리를 내서 읽는 건데 특히 경이 그렇죠. 독경주의라고 하면 이때 경은 그냥 그 책이 아니에요. 이거 무오류의 경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성리학자들은 누구의 글이 무조건 맞다, 주자의 글이 무조건 맞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런 경향에 반대했다 이거죠. 물론 이제 독경주의도 필요하고요. 예, 거기 쓰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처음 글을 읽을 때 우선은 좋은 말씀이겠거니 하고 배우는 태도로 읽어야지 처음부터 삐딱하게 읽으면 책으로부터 얻는 게 없겠죠. 예, 그런데 당신은 이미 성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단순히 독경주의적 태도로는 새로운 사유를 전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남명은 경전을 그냥 읽고 암송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 당시에는 뭐 다 저도 외우려고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주석까지 다 통째로 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은 좀 쉽게 외워집니다. 그런데 주석까지 다 이 들어오기가 쉽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강항이라고요. 역시 동시대 인물인데요. 그 임진왜란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강항이라는 저 유학자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붙잡혀 가가지고 일본으로 붙잡혀 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탈출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간양록이라는 책을 써요. 간양이란 말에 또 얽힌 고사가 또 참 처절한데요. 그, 저, 소무라고 한나라의 사신이었는데 흉노족의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돼요. 흉노족 선우가 임금이죠. 흉노족 임금이 선우가 그 순양이 새끼를 낳으면 너 고향으로 보내주마 그러거든요. 순양이 어떻게 새끼를 낳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은지 이 소무가 맨날 이렇게 순양이 혹시 새끼를 낳나 본다고 해서 그냥 참 처절한 이야기인데 이 강항은 이제 그렇게 붙잡혀 가서 이제 어떻게든 조선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마치 그 고사에 빗대서 자기가 순양이 새끼를 낳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처럼 그 기록을 남겼는데요. 강항이 어쨌든 유학자니까 그 붙잡혀 가가지고 그, 저, 붙잡혀 가니까 그 일본인들이 이제 강항에게 와서 이제 이 유학 그 경전을 배우려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강항이 사서 집주를 필사를 해가지고 가르치거든요. 사서 집주라고 하면 이제 이 주석까지 다인데 그 본문과 주석을 다 이렇게 이제 전쟁통에 붙잡혀 가는 사람이 무슨 책 갖고 붙잡혀 갔을 리도 없고요.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다 암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참 대단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여기에 갇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다른 쪽으로 저같이 이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거죠. 나도 저렇게 다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머릿속에 넣으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책 안 갖고 다녀도 좋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 전부 이거 하느라고 여기에 예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 제도가 긍정적 기능을 할 때가 있고 나중에는 온 조선의 저 뭐 양민부터 이제 이 과거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전부 그거 보느라고 갑오경장의 과거 제도 폐지될 때까지 그냥 거기만 매여 있는 거죠. 요즘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망조입니다. 거기는 다 전부 그것만 하는 거죠. 예. 그게 뭐 국립민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건데 전부 그것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강항 선생을 괜히 이게 잘못 인용한 것 같은데 하여튼 괜히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강항 선생은 훌륭한 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뭐 강항 선생이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뭐 퇴계니 율곡이니 이런 학자들보다 뛰어난 학자도 아닌데 기본으로 저걸 다 암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당시 독경주의 풍조가 얼마나 심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남명이 보기에 그건 올바른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경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적당히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책 해롭다. 본인은 다 읽어놓고요. 어쨌든 이제 이미 성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단순히 독경주의적 태도로는 새로운 사유를 전개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조식은 경전을 그냥 읽고 암송하는 것보다는 실천에 관심을 두고 경전의 내용을 취사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명종 다음의 임금인 선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훗날 문장종범, 저 선조가 편찬한 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헌 중에 하나예요. 문장종범이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문장의 으뜸이 되는 글들을 모은 건데 문장 중에는 이른바 이제 한유 구서로 가면 여기 한유 유종은 구양수 소식 이런 이제 대가들의 문장만 싣고 나머지는 안 싣는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왕조실록에 보면 선조가 그리 많아 뭐라 그러냐면 그리 많아질수록 의견도 더욱 갈라져 마치 보석상점을 구경하듯 현란하고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있게 되었다고 해서 책이 많으면 오히려 바른 길을 찾기가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남명은 뭐라 그러냐면 경전은 사서 근사록 심경 정도 읽으면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성리대정 정도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학문의 목적은 대학의 삼강령이 다 말하고 있다. 뭐 삼강령은 저 그 대학지도 제명명덕 명명덕이요. 그리고 뭐 제신민 주전 신민이라고 부르겠으니까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명덕은 명명덕은 명덕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제지어지선 천하의 모든 사람이 지선에 가서 머무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삼강령이잖아요. 그게 그것만 다 충분하다. 팔조목조차도 번쇄하다. 뭐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이것도 번쇄하다. 삼강령이 가장 좋다. 그 삼강령은 명명덕 내 마음속에 있는 밝은 덕을 밝히는 것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일 지어지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지선에 가서 머무르게 하는 일인데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이거죠. 하나만 고르라면 아마 명명덕 덕을 밝히는 걸 택해서 명명덕도 주자학자들이 주자는 이제 명명덕이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밝은 덕을 명 밝혀내는 것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후세에 이제 양명을 비롯한 학자들이 이걸 비판하죠. 명명덕 이미 밝은 덕을 어떻게 또 밝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밝은 덕을 어떻게 또 밝혀. 주자학의 입장에서 이미 밝은 덕이 본성이 있지만 요승과 똑같은 본성이 내 안에 있지만 이게 욕망에 의해서 캄캄하게 가려져 있으니 이걸 닦아서 밝혀내야 된다. 이게 수양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뭐 밝은 덕을 어떻게 또 밝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예 그래서 명명덕 밝고 밝은 덕이다 이건 강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주작은 주작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비판을 해야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뭐 겨우 여덟 가지라 저 팔조목은 겨우 여덟 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조차도 복잡하다. 남명은 뭐 학문할 때도 태도가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수양론을 보면 더욱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조선의 전란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던 성견지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뭐 불행히도 적중을 해서 국가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도가 아주 단호하기 때문에 이왕같이 착실하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식을 기흠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했던 것도 어찌 보면 뭐 이해가 갑니다. 예, 이 정도 보시고 잠깐 쉬시죠. 쉬시고 수양론으로 들어갑니다.